엑서사이즈입니다. 여덟 번째죠. 첫 번째는 버튼과 패러그래프를 하나 만드세요. 버튼 이름이라든가 기타 뭐 표시할 그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러그래프에 들어갈 내용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패러그래프가 나타나거나 숨거나 해야 됩니다. 한번 클릭하면은 나타나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숨고 또 클릭하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array를 하나 만드세요. array를 하나 만든 다음에 array property가 되겠죠. 그러니까 property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array type property로 해야 되겠네요. 중앙하게. 그런 다음에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시간, 시각, 정확히 말하면 시각이죠. 그 시각 정보를 그 array에다 담으세요. 그러니까 10번 클릭하면 10개의 타임스탬프가 땅땅땅 array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것이 위에서 만든 패러그래프 있잖아요. 이 패러그래프 안에 담으세요. 패러그래프 아래에 담을까요? 아래 담을까요? 안에 담을까요? 아래 담을까? 안에 담을까? 아니야. 안에 담을게요. 아래에 담아도 되고 안에 담아도 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인덱스 번호가 starting from 1번. 그래서 1, 몇 시 몇 분 몇 초, 2, 또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인덱스 아이템, 짝수조죠. 짝수가 되는 아이템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나머지는 다른 것은 투명하게. 그죠? Other and other, transpare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회색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전에 있던 작업하던 코드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하나씩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클릭 내용을 일단 비워놓고 그리고 키압 이벤트 이것도 일단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것도 일단 지우고 온클릭만 남겨놓고 다 지웠습니다. HTML 파일도 예전에 있던 것들을 지워버리죠. 이것도 지워버리고 버튼은 쓸 거니까 냅두고 ngif 문장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우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일단은 지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폼도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아니요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일단 남겨놓을게요. 주석치료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에 온클릭하고 그죠? 얘는 디스플레이 타임스탬프 좋네요. 이렇게 적어주고 P는 이렇게 하나만 적어놓고 그죠? 자 어떤 상태인가 볼까요? 예. 좋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은 뭐 괜찮네요. 글자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일단 클릭했을 때 나타나고 숨기게 하는 거 그거는 여기서 그대로 하면 되죠. 온클릭 버튼에다가 show or not. 아 이거는 괜히 지웠네. 있어 넣었던 건데 근데 그죠? or not. 이것은 분리. 그래서 일단 이거 true로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나타나겠죠. 그래서 onClick show or not 이 녀석이 이 컴포넌트에 여기잖아요. p 그대로 다 지우는 건 아니었네. a-ngi에서 show or not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겠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클릭을 했을 때 요 show or not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라고 그죠? 그 this로 적어줘야겠죠. this.show or not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 not 기호만 넣어주면 되죠. 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볼까요? 그래서 하면은 이게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져야 되는데 HTML ngif show or not. 예, 뭐 다른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무것도 이상이 없죠. 그렇다면은 이건 릴로드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사라졌습니다. 나타났죠. 그죠? 이렇게 자기가 했는데 뭔가 잘 동작이 안 한다 그러면은 릴로드를 해보고 첫 번째. 그래도 분명히 난 바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뭐예요? 라이브 서버를 껐다가 지금 잘 돌아오고 있잖아요. 라이브 서버를 껐다가 다시 한번 구동을 해보고 그래도 나는 분명히 완벽하게 했는데 왜 안 되지 싶을 때는 아예 VS 코드를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요. 아, 분명히 코드에 이상이 없어. 이건 완벽한 코드야.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왜 안 돌아가는 거야 할 때는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온클릭해서 이렇게 보이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처리가 되었고 이제 타임스탬프를 표시하는 거죠. 그죠? 타임스탬프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데이트가 들어갈 거고 데이트가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갈 거고 일단 아무것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this의 타임스탬프에다가 넣는 거죠. 뭘 넣느냐니까 new date 해서 하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안 들어가지죠. 왜 안 들어가집니까? 그렇죠. array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date is not assignable to type date array. 그렇죠? 따라서 넣을 때는 push. 자,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둘로 나눠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The left-hand side of assignment expression must be a variable or property accessory. 그러니까 여기 들어야 될 것은 여기 들어가는 건 property나 variable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variable 만들어줘야 되겠죠? let에서 myDate에서 이걸 요 newDate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넣어준 다음에 요 my date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고 얘는 다시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럼 깔끔하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항상 하시다가 요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떠요. 메뉴가 뜨는 거 보면은 푸시에 아규먼트가 어떤 타입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해 나가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 한번 해보죠. 로그에서 my 아니다. 타임스탬프 해보죠. this.timestamp.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컴파일 하고 있군요. 됐습니다. 하니까 에러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나요? cannot read property push or undefined at 있잖아요. 여기서 undefined at이라고 말이 뜨면은 말이 보이면은 10중 8구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타임스탬프를 만들고 요 녀석을 선언만 했었다 뿐이지 실제 값을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쓸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프로퍼티를 선언하면 array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퍼티라 하더라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여기 이니셜라이제이션이 true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제 볼까요? 그러면은 타임스탬프 하면은 오른쪽에 나타나죠. 뭐라고 나타나요? Friday, November, 오늘이 11월 17일, 2017년 11월 17일 아침 7시 34분 59초 이렇게 나타나죠. 요 녀석이 여기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HTML 파일 들어와서 얘는 일단은 지워놓고 밑에다가 위에다가 하겠군요. 위에다가 P로 할까요? D로 할까요? D나 P나 똑같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A, 다음에 NG, 4죠. NG4에서 item of timestamps. timestamps. 저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em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죠. 나타나고, 나타나고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죠? 좀 지워놓고
좀 모양이 좀 이쁘지 않네요. 여기다가 BR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네 BR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낫겠죠? BR이 여기 붙어있어요. 여기 붙어있으면 안되죠? BR BR은 제대로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안된다고 하는 말은 위에서 뭐 잘못한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떨어졌네. BR은 사라졌는데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뭐 그냥 브라우저 에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This time stamp죠. stamp에다가 push라는 거죠. push. 그래서 일단 number니까 1을 한번 push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onsole log를 하죠. log를 밑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의 timestamp 한번 볼까요? 잘 동작하는지. 자, 잘 보세요. 에러가 뜨죠. 왜 뜨을까요? 보니까 cannot read property push of undefined at component 있잖아요. 그래서 undefined at이라고 되는 것은 그의 10중 8구는 initialization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여기에 우리가 timestamp라고 하는 array property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언만 해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initialization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잡마주치는 게 바로 이 undefined property가 됩니다. 이제 볼까요? 그러니까 1 나타났죠. 한 번 더 클릭하면 또 1 계속해서 1이 나타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건 뭐죠?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타임스탬프로 바꾸죠. 그죠? 그리고 아니죠. 이게 여기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가져와서 그대로 위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이벤트.타임스탬프 점이 두 개가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console.log this timestamps 하면은 이벤 번호를 붙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ng4 문장에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et i 해서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i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i 해서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면은 보면은 0, 1, 2, 3, 4, 5 이렇게 쭉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1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다 플러스 1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짝수 라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주는 것도 보겠습니다. 그레이 색깔로 바꿔줄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두고 여기다 두면 되겠네요. 이때 쓰는 것이 바로 ng-style입니다. ng-style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백그라운드 컬러죠.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그레이 볼까요? 그레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그레이로 나타나겠죠. 그레이로 나타나는데 이제 짝수만 혹은 홀수만 우리가 그레이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뭘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조건식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i 지금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i잖아요. i 이게 홀수냐 짝수냐 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눠주는 게 2로 나눠줬을 때 이게 제로가 되느냐는 거죠. 혹은 1이 되느냐는 거죠. 1이 되는지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레이로 하고 안 그러면은 뭐 트랜스페런트로 해라 라고 하면은 조건식을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띄워서 트랜스페런트 이렇게 하면 되죠. 제일 간단하죠? 1 나누기 2 아니지 i 나누기 2 2로 나눴을 때 1이 되면 그레이 아니면 트랜스페런트 이 조건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결과값을 백그라운드 컬러의 값으로 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의 값은 ng 스타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